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방송은 곽경태 감독의 신작입니다. 극비수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음이 좀 낄 수 있습니다. 원래도 좀 소음이 끼긴 했지만 노이즈가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곳에서 노이즈가 지금 대량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태 감독의 새로운 신작입니다. 극비수사 유아 유괴를 다룬 영화인데요. 기존까지 나왔던 또 대중들이 감상했던 그런 유아유계의 영화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존의 그 유계 영화의 문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니면 그런 뭐 장르적인 법칙으로 본다면 좀 모자란 그런 영화인데 저는 좀 묘한 그런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동진 평론가는 이제 그것을 인간적인 매력, 곽경태 감독의 전작들에서 조금씩 보여줬던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이 영화에서는 좀 더 크게 그렇게 발현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고,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패닝님께서는 가족애가 따뜻하게 드러난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표현은 다르지만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영화를 본 후에 그 의도를 알겠고요. 저도 동의를 표하고, 저는 조금 다른 표현법을 쓰자면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그 인정머리가 있는 영화다,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인간들 사이의 감정이 혹은 그런 인정머리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장르적인 쾌감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매력 혹은 따뜻한 가족애 혹은 인정머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담겨있고 그것이 영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화는 6월 18일 날 개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이나 지나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15세 관람가이고요. 뭐 잔인한 장면, 그다음에 뭐 폭력적인 장면,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관객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장면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107분입니다. 제가 100분 안팎의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이 영화 아주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점도 매우 좋았고요. 제가 지금 목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기준 7월 1일 기준으로는 232만 기록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네요. 제가 볼 땐 더 흥행할 것 같습니다. 스크린이 계속 달려 있는 한 더 흥행할 것 같고, 그 요즘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세상이 좀 강팍하다고 해야 되나? 뉴스들 같은 거 보면 텁텁한데,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매력, 따스한 가족애, 혹은 뭐 인정머리,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유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곽경태 감독이 일부러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추측이지만. 자, 본격적으로 영화 내용 시작하기 전에 공지 좀 드리자면, 저희 7월달 영화 페이지가 저희 블로그에 올라가 있죠. 저희 블로그는 각종 포탈에서, 특히 포탈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뜨고요. 저희 어플에서 이제 한글로만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도 저희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죠. 저희 제목을 약간 바꿨죠. 트위터도 있습니다. 그 트위터 쪽으로 제가 영화 정보들을 항상 RT하고 있고,
혹은 가끔 제 영화에 대한 생각, 견해 이런 것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블로그 쪽에다 제가 쓰고 있죠. 영화 페이지에다가. 트위터에 새롭게 팔로잉 해주신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귀파퀴 끝님, 그 다음에 EYU8642님, 일상형 샘바지님, 제 계시고요. 그 다음에 키마님이 또 팔로잉 오늘 해주셨는데, 예전에 해주셨던 걸 전 기억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영화 페이지, 6월달 영화 페이지 쪽에, 청취자 두 분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감상을 끝자락에 써주셨습니다. 그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주 공감이 가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머리의 꽃님은, 곽경택 영화는 늘 2%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극비수사는 곽경택 감독의 출세작이죠. 대표작. 영화 친구 이후에 가장 나은 작품인 것 같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패닉님께서 극비수사는 극적으로 과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가족애로 그것을 비껴간 감독의 시선과 배려가 느껴졌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감상평에 저도 동의를 표하고요. 방송 내용도 이 두 분의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또 거기다가 제가 또 살을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10점 만점에 5점을 주면서 소재의 개성을 살려내지 못했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이 평가에도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이 영화는 기존의 어떤 유괴 영화, 그거 혹은 뭐 형사물, 우리가 이제 살인의 추억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형사 두 명이 성격이 다른, 출신 배경도 다른 두 명의 형사가 좌충우돌하면서 서로 또 우정을 확인하고 말이죠. 사건을 해결하려고 힘을 합치는 그런 류의 영화와는 결이 달라요. 이 영화는, 극비수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보면은 이동진 평론가처럼 5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르적인 그런 문법으로 보자면. 근데 이 영화 극비수사는 제가 볼 때는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기보다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이 다르면서도 이 감독의 의도가 느껴지고 또 거기에 공감을 표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장르적인 쾌감이 이렇게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떤 다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매력, 그다음에 따스한 가족의 혹은 인정머리 그런 만족감. 요즘 너무 뉴스 같은 거 봐도 진짜 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속 얘기 나오고 갑갑하잖아요. 그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족감이 있었고요. 곽경택 감독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정규 방송을 할 때 마스터 강 씨랑 그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97년도에 억수탕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유학파이죠, 감독이. 200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란 영화,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도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최근작은 2012년도에 미운 오리 새끼, 그다음에 2013년도에 친구 2탄, 친구 속편이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든 영화가 이제 극비수사이고요. 이 친구2를 봤을 때도 친구1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서 좀 속상했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구나, 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운 오리 새끼 때부터 좀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 영화에는 주연으로 김윤석 씨, 유해진 씨 나오십니다. 이제 김윤석 씨가 형사를 맡았고, 이제 유해진 씨는 이제 도사죠. 이제 무속인, 쉽게 말씀드리면 무속인 역할을 맡았는데,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각각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사건 해결을 돕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이 한 공간에서 힘을 합치지는 않아요. 김윤석 씨 비중이 조금 더 높죠. 송영장 씨도 나옵니다. 유괴된 아이의 아버지로 나오고 부산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그래서 좀 돈이 많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편집감독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주 편집감독이라고 더 테러 라이브, 끝까지 간다, 설국열차 이런 영화의 편집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편집을 이 영화에서도 돋보이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간다를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관객들이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영화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조금 좀 그랬던 게, 이 편집이 빛을 발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감독의 뭐 역량이나 뭐 기본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녹음이 엉망진창이다. 이게 잘 그 인물들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런 평가를 보고 저도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롯데시네마에서 봤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신경을 쓰면서 대사들을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부산이 배경이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 문제다,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사투리가 아무리 심해도, 물론 그 사투리의 의미를 뭐 관객이 잘 못 알아먹을 수 있겠죠, 그 의미를. 그런데 들리는 것 자체가 잘 안 들려요, 대사가. 이건 녹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녹음을 잘못한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뭐 좀 고치던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녹음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배경음악이라든가 뭐 주변 소음은 잘 들리는데 오히려 인물들의 대사가 잘 안 들리는 해괴망측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원안이 있습니다. 원작이라 하긴 좀 그렇고요. 모티브를 따온 게 이제 공길용 씨가 쓰신 극비수사라는 그게 좀 있나 봐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이게. 그 도사도 실제로 있었고, 김윤석 씨가 맡은 그 인물이 이제 공길용이라는 실제 인물인데, 그런 분들 실제 계셨고, 사건도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윤석 씨가 맡은 그 형사분이 그 쓴 뭐죠? 소설인 같은 뭐 그게 있나 봐요. 거기서 모티브를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런 거를 좀 영화 시작하자마자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엔딩 크레딧이 좀 크게, 좀 그렇게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당당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스토리를 소개해드릴까요? 별다른 스토리 없습니다. 유괴 영화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송영창 씨가 부자고 배경이 70년대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차를 타니고 통학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유괴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맡은 그 경찰서에서 사건 해결을, 그 아이를 되찾아오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송영창 씨 어떻게 뒤통수를 쳐서 돈이라도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찬 씨가 열애받아가지고 이 사건 이전에 송영찬 씨의 친인척 사건을 해결해줬던 그런 김윤석 씨를 특별히 딱 집어서 이 사건을 맡기죠. 그것과는 별도로 이 송영찬 씨 아내, 그러니까 유괴된 아이의 어머니가 점집을 다니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합니다. 뭐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우습다거나. 왜냐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서 그 무속에 의지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만, 그래도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이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는데 다들 뭐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뭐 이미 죽었다 그러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막 서울에
있는 유명한 도사한테서 사살을 한 류혜진 씨가 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 직후에 이제 이 어머니의 의뢰를 받은 거죠. 유혜진 씨는 똑같은 아이의 사주 풀이를 했는데도 다른 무속인과는 다른 조금 더 뭐랄까 좀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 깊이가 있는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언제쯤 연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꼭 이 김윤석 형사가 이 사건을 맡아야 된다. 그냥 물의 속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물의 속성을 만나야지만 더 흥하는 그런 사주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김윤석 씨를 이제 강력하게 추천했던 거죠. 이 사건을 맡게 해달라고. 김윤석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자기네 경찰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사건 해결을 못 했을 경우에 관할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더 욕을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하죠. 근데 그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을 수 있냐고. 당신도 애를 키우면서 자기 애가 그렇게 납치됐다고, 유괴됐다고 생각해보라고 막 윽박을 막 지르죠. 또 마침 자기 그 김윤석 씨의 아이가 유괴된 아이하고 친구였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등에 떠밀려서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윤석 씨와 유혜진 씨가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정말 좋았습니다. 초반 한 10분도 안 되고 그 안쪽으로 그 빠른 편집으로 이 영화의 시대 분위기, 그 다음에 영화 속 캐릭터 등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느낌, 그런 것들도 관객에게 먼저 암시를 해 주죠.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10분, 20분 안에 관객의 눈을 사로잡아야 되고 또 그 10분, 20분 안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 캐릭터, 사건의 성격, 시대, 배경,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짧게, 간결하게, 그 다음에 관객이 1시간, 2시간 영화를 볼 동안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인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그것이 훌륭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그 소위 우리가 좀 늘어진다는 그런 느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러닝타임이 107분으로 짧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편집에 있어서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이 영화 시작 초반 한 10분쯤 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민주화 운동인 거죠. 시대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부산 지역이 그 야권 성향이 더 강했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부산 사시는 분들 혹시 이게 맞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가 부산 지역을 배경을 하고 있죠. 이 초반 10분 안에 이제 많은 그런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병아리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병아리들이 이제 그 시위 현장에 막 흩어져 있어요. 병아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병아리가 짓이게 줄 수 있죠. 영화 결말에 보면요, 이제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고서 유혜진 씨 집에서 그 병아리가 커서 이걸 뭐라 그러나, 연계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중간다기로 해야 되나, 그렇게 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병아리가 아주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건이 해결된 후에 가난하지만 단란한 그런 가족이 있는 유혜진 씨 집에서 평화롭게 그런 연계로 큰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이 영화의 분위기, 느낌 이런 것을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초반에는 그 병아리들이 죽지 않을까, 그것이 신경 쓰였고요. 어쩌면 이 병아리는 이제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또 뭐 상징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 영화 초반에 이제 수박이 깨진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김윤석 씨가 뇌물을 받지만 나름 투철한 또 형사 정신, 정의감이 있는
그런 형사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내양을 아주 해코지한 그런 남자를, 피의자를 막 두들겨 패고 그 분해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요. 유해진 씨가 이제 산에서 하산을 하고 내려왔을 때 자기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랑이 담긴 눈길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근데 송영찬 씨가 돈이 많아서 그 부인하고 함께 돈을 세고 금고에다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도 영화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초반 10분 안에 보여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화 분위기 형성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초반 10분 안에 보여진 빠른 편집으로 보여진 이것들이, 이 장면들이 이 영화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인정머리 있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휴머니즘, 뭐 인간의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매력 혹은 따뜻한 가족의, 이 영화 속에서 가족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해진 씨가 가난하지만 부모로서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이고 말이죠. 저는 이것이 그 곽경택 감독의 남자 영화를 많이 한 그런 성향, 또 성굵은 영화 이런 것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동진 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전 영화들에서 그 한 요소로 있었던 인간적인 매력이 이 영화에서 좀 두드러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곽경택 감독의 예전 영화들, 뭐 조폭영화라고 뭐 욕도 먹고 좀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따뜻한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 들었었는데, 그리고 어떤 남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전면에 내세워진 것이죠.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악당이 나오긴 하지만 악당을 제외한다면 심지어 범인조차도 약간 좀 연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인이 악당이 아니에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 유괴한 아이의 옷을 입히고 잘 보살펴주고, 물론 유괴를 하고 뭐 거짓말 쳤지만, 그래서 그 유괴된 아이의 고모가 막 호통을 쳐요.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똥개 훈련시키냐고 하니까 범인이 오히려 막 위축이 들어가지고 당황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인을 잡았을 때도 약간 좀 어수룩하고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 같은, 이 영화 속에서는 범인조차도 악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따뜻하다. 물론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악당은 그 이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인데,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승진을 한다거나 자기의 이름을 더 알린다거나 이런 식의 정신 빠진 생각을 하는 그런 어른들, 그들이 악당인 거죠.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그러한 좀 따뜻한 시선들, 인정머리가 느껴져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 억지로 막 인물들이 착한 척해서, 정말 멍청할 정도로 착해가지고 이런 인정머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김윤석 씨는 돈을 먹고 뇌물을 먹는 사람이고, 이 유해진 씨는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천시받는 이런 무속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표현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참 좋아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것은, 제가 그 이야기 그 흐름에 더 집중하는 편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그 인물들의 동기가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윤석 씨랑 유해진 씨가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유괴됐으니까 정의감에 의해서, 혹은 당연히 어린아이를 살려야지 그런 당위성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의감이 투철하고 또 어떤 윤리적인 당위성, 도덕적인 당위 이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한 계기, 마음의 그런 뜻을 정한 계기는 그것은 그분 나름대로의 개연성을 띠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트위터 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위성보다는 개연성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근데 많은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 혹은 뭐 소설, 애니메이션 들을 보면은 이것을 혼동합니다. 개연성보다는 오히려 당위성을 더 드러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 영화라는 그 세계 안에서 그 인물이 왜그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인물의 어떠한 욕구가 그 인물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저는 더 뛰어난 영화, 더 뛰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송강호 씨나 어떤 변호인, 노무현 대통령을 그렸던 그 영화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강호가 단순히 당위성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그 영화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단순히 당연하게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영화였다면 굉장히 저는 실망을 했을 겁니다. 여튼간에 이 극비 수사에서도 어린 아이의 생명을 좀 정말 위태롭게 할수 있는 그런 유괴 영화임에도 그 인물들의 동기가 정의감이나 당위성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움직이는 동기가 설명된다는 말씀이죠. 김유성 씨 같은 경우는 스토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아내의 어떤 그런 구박이 또 있었고요. 그러면 뭐 아들 친구고, 그다음에 송영창 씨의 그 친척 사건을 그 친인척 사건을 한번 해결해 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송영창 씨 부부가. 그다음에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다른 큰 사건을 해결한 적도 있었다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아주 그냥 잠깐 지나가요, 이것이 대사로. 그래서 큰 사건을 해결해서 그더 승진을 할수 있었는데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타협을 못하는 그런 성격인 거죠. 유연성도 좀 있고 윗사람한테 좀 비위도 좀 맞춰주고, 예? 좀 그러한 게좀 있어야지만 더 승진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 김유성 씨는 이제 윗사람한테 대놓고 막 자기 성질대로 막 부리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몇 번이나 상관이 김유성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좀 만나면 승질 죽이고 말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영화 결말에 가면은 이제 그것이 구현돼서 이제 김유성 씨가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경찰이 이제 서울까지 간단 말이죠. 범인이 서울로 갔기 때문에. 근데 부산에 있는 경찰이 왜 서울까지 가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안될수 있는데 그것도 영화 속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김유성 씨는 안 가려고 그랬죠. 서울에 더 유명한 형사들이 있고 그 어머니가 정말 그 링겔을 맞으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형사님이 가셔야 된다고. 서울까지 가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또 있는 것이고, 유해진이라는 도사가 했던 말들이 다 들어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도사가 또 김윤석 씨가 그 아이 사건을 맡아야지만, 그 아이가 산다. 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럼 각각의 인물 동기가 다 설명되는 거죠.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산에서 돌을 닦고 그 후에 내려와서 맡은 첫 대형 의뢰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유해진 씨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잠자고 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유해진이 맡은 그 인물이 그 자체가 마음씨가 좀 따뜻하다. 왜냐면 마음씨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씨 따뜻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도 잘 못합니다. 자기 피가 섞여 있어도 잘 못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그것을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영화 후반에 가면은 유해진 씨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 사건을 계속 막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신이다. 왜냐면 점점 사건 해결이 힘들어지면서 이 유해진 씨도 쫓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스승한테도 전화를 해봤더니 그 스승이 그 아이 이미 죽었다고, 너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돈을 닦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따랐던 스승마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해진 씨는, 내가 사주풀을 했더니 이 아이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자기만의 소신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증명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해요. 그 무속신앙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제가 이거를 불신주역 편을 먼저 올렸으면 더 말하기가 쉬웠을 텐데, 무속신앙을 저는 완전히 무시하진 않거든요.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지만, 그 무속신앙도 종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어요. 가장 밑바탕에는. 그러한 대전제로 보자면 저도 무속신앙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데, 유해진 씨가 이제 환상 비슷한, 꿈 비슷한 걸 꿉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뭐 어느 지역에 가야만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꿈으로 체험을 한 거죠. 자기가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닦아서 공무한 것을 이용해서 나온 결론, 아이는 살아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 자기의 그 삶이니까, 그것이 자기의 소신이나 자기가 체험했던 종교적인 어떤 뭐 환상,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게 됩니다. 이분에게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개연성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참 이 영화에서 또 하나 가지 유해진 씨와 연관해서 좋았던 점은, 무속인하고 무속신앙을 미신과 텁으로 그리지 않고 어떤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원래 그 대부분의 그 개신교인들, 특히 저 같은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이 무속신앙을 굉장히 좀 멸시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 한국 영화에서 이 한국의 전통 문화, 뭐 민속, 무속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좀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거든요. 뭐 무속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공포영화 불신지옥도 굉장히 호평을 했던 것이고, 이 영화 속에서도 유해진 씨가 음침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깔끔한 사람으로 나오면서도 따뜻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그렇게 그림으로써 그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무속, 무속인, 무속신앙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함께 그런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유해진 씨 그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믹 연기를 주로 하거나 장르의 영화에서 주로 연기했던 그런 배우들을 우리가 간혹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해진 씨가 내공이 있는 그런 연기자이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코믹 연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기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윤석과 유해진 씨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각자의 개연성을 확보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말에 가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접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버디 무비라던가 뭐 우리가 투캅스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두 형사의 모습, 두 인물의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여하튼지 간에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그 영화 속 인물들의 동기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 전 그것이 참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다른 6의 영화와 좀 달랐던 점은 피해자의 아픔, 피해자의 감정을 과잉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남주 씨하고 설경구 씨가 나왔던 그놈 목소리였던가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그 김남주 씨가 가슴을 막 치면서 이렇게 막 오열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쩌면 유괴당한 어머니의 그런 심정이겠죠.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게 유괴된 아이의 어머니가 링겔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막 초췌하고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형사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 애원하는 눈빛 이런 식으로만 그 피해자의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는 피해자 측보다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스토리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범인보다는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의 무사 귀환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믿음, 이 아이는 살아있다라고 믿어야 된다, 혹은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는 당위성, 이것이 아니라 이 김윤석과 유해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 지식, 이것으로 분석해 봤더니 이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식견으로서 이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우리는 범인 잡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공개 수사로 하기보다는 범인을 자극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극비수사로 가야 된다. 그 아이의 무사귀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참 이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이야기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탄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이야기의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을 질질 끄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대신에 그 화면에서 김윤석과 유해진에게 어떤 전문적인 그런 느낌? 전문인으로서의 풍모? 그런 것을 또 관객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신뢰가 생기는 거죠, 관객도. 이 인물들이라면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겠다, 이러한. 그래서 어떠한 평론가였던가, 어떤 네티즌인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해서 이 인물들이 움직였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물들이 나름의 소신과 지식과 직견으로 결론 내린 그것으로 이 전문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들과 달리 이 두 인물이 사건 해결하는 것을 좀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그 악당들, 뭐 서울 측에 있는 형사라든가 아니면 부산 지역에 원래 관할 구역에 있던 경찰서의 형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이제 대비되게 나오는 거죠. 김윤석과 유해진 씨가. 아이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먼저 그냥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를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아이, 그럼 뭐, 이 시간쯤 됐으니까 죽었겠지, 며칠 지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범인을 잡으려면은 공개 수사로 해야 된다. 범인 잡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좀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그냥 아이의 생명에 무관심한 거죠. 생명을 다시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분석조차 하지 않고 또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구하려면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기계를 써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외부에게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그냥 분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아유, 물살이 세니까 다 죽었겠죠. 지금 이 물 온도가 얼마나 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 있고. 아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트위터 쪽으로 사캠톨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영화 속 기성 세대들의 타협과 관행이 현재의 세월호 참사를 낳은 것 같다. 이제 그런 트윗 멘션을 남기셨던데,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정말 그냥 막 떠오르더라고요. 일부러 떠올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그것을 더 염두하고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흘러가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주려고 연출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인물, 만약에 김윤석과 유해진 같은 그런 책임감 있고 또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에 정말 자신의 삶을 걸고 거기에 소신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어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글쎄요. 세월호 사건이 지금과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영화는 제가 이렇게 앞에 초반에 어떤 그런 빠른 설명, 그다음에 어떤 인정머리가 있는 그런 느낌, 인물들의 개연성, 그다음에 그 범인보다 아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 그런 네 가지 제가 좋았던 점도 있지만 단점도 엄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굉장히 저는 사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결말 부분만 뺀다면 이 영화의 완성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좀 냉정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좀 냉정하게 거기서 딱 끊고 영화의 완성도를 더 위할 것이냐라고 선택권을 저에게 준다면 저도 곽경택 감독처럼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감독의 선택에 저도 동감을 표하고요. 이런 영화의 어떤 흐름, 기조가 장르적 쾌감을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장르적인 쾌감이 낮은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의 초점이 범인보다는 그 아이의 생명, 그리고 피해자의 감정을 표출한 것보다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는 그 사람들의 노력이나 헌신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기존에 봐왔던 그런 유괴 영화의 결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관객이 낯설죠. 그러니까 당연히 낯설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좀덜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장점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재밌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지 간에 뭐 냉정하게 보자면 이 결말의 해피엔딩이 좀 단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황 설명이 제대로 좀안 돼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이제 서울팀하고 부산팀하고 작전을 펼치는데, 그것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누가 있는지, 이 팀이 여기 왜 있는지, 이게 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좀 친절한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영화 마지막 결말에 보면 이제 김유성 씨가 어떤 문서를 이렇게 딱 보거든요. 거기에 자기 이름이 맨 끝에 그냥 볼펜으로 써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친절하게 관객에게 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상황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이 엉망인 것도 이렇게 상황 설명을 제대로 인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녹음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 탕웨이 씨가 나왔던 한국 영화 만추 같은 거 보면은 그 옷깃이 스치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정말 사각사각하는 그런 소리마저도 크게 들리는데 그것이 또그 인물들의 감정을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관객에게 또 거기에 또 몰입을 할수 있는 거죠.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것 때문에 영화가
좀 많이 까일 것 같다. 녹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대사가 잘 안 들리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그 악당이라고 제가 표현한 그 세력에 대해서 좀 얕은 비판만 한 것이 아니냐. 깊게 비판하지 못한 것 같다. 시대 배경과 연관지어서 이것을 좀 깊게 보여줬으면 더 좀 풍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시대가 좀 군부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했고요. 이 영화가 인간적인 매력, 따스한 느낌, 또 인정머리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어떤 정서적인 공감까지는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살인의 추억을 제가 요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살인의 추억은 스릴러라는 그 장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이지만 또 관객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시키는 것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고 봉준호 감독이 그러한 장점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다음에 감정이 과잉이 표현되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관객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인데 이 극피수사는 따스한 느낌, 인정머리 있는 그런 정감 있는 그런 느낌은 주지만 정서적인 공감에 이르질 못한 것 같다. 그것보다 더 한 발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네요, 제가. 여튼 간에 뭐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참 재밌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방송을 짧게 끝내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했네요. 배고파 죽겠네요 지금. 이 영화는 유괴 영화, 그 다음에 뭐 어떤 형사물 특유의 그런 장르적인 쾌감, 재미 이런 것들이 덜한 대신에 그 부분을 따스한 감독의 시선과 또 인간적인 매력, 그 다음에 인정머리 있는 그런 느낌으로 채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유괴 영화와는 굉장히 좀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거 영화들에 익숙했던 분들은 이 영화가 좀 낯설고 좀 불편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그 느낌에 좀 더 주목을 한 관객은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관객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여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관객들은 만족감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동기도 단순히 정의감과 당위성만을 움직이지 않고 각각의 개연성 그리고 각각의 전문성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이 영화의 단점도 있고 특히 그 결말의 해피엔딩 식으로 그 온 가족이 다 놀러가는 그런 장면은 어떻게 보면 사족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찍은 그리고 관객에게 보여준 감독의 선택에 동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어떤 쫄깃쫄깃한 맛을 예상하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인정머리가 있고 따스한 그런 것을 예측하시고 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저희 그 방송편 리뷰를 하신 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죠. 팟빵 쪽으로 연주님께서 그 저희 하드보일드 시리즈 첫 번째로 제가 녹음한 복수는 나의 것 박찬욱 감독이
그 방송편 들으시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박찬욱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장센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이 매력 넘쳐요. 장화 홍련이 좋은 것도 미장센, 크크. 임수정 10대인 줄 알고 연기에 깜짝 놀랐는데 그때가 20대 중반이었다니 타고난 연기 감각이네요. 염정화도 매력 쩔어요. 매력 만점 영화. 이렇게 장화 홍련 편까지 함께 리뷰를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복수는 나이가 편에서 박찬욱 감독의 그 미장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었죠. 트위터 쪽으로는 스트라이크님께서 복수 날것 들으시고 써주셨네요. 우여곡절 끝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송 듣고 주말 즈음에 한번 다시 볼까 계획 중입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주말쯤 다시 보셨나요? 저희 복수 날것 방송편이 굉장히 정말 우여곡절이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초반에 그 30분 정도만 재생이 되고 나머지 20분 재생이 안 되는 그런 서버 쪽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네요. 하여튼간에 뭐 그 방송편 나머지 20분 마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복수는 나의거 방송편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 블로그에 7월달 영화 페이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 7월달에 보신 영화들 영화 페이지에 감상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나오죠. 트위터도 많은 팔로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월달 정말 날씨가 더워집니다. 건강한 여름 잘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주에 어떤 방송편으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튼 간에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